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에펀타즈에 뽑히신 거를 환영합니다. 했었어요 원래? 어제 했어요. 오, 준비했어. 저는 평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홍대 입구역에 가면 SH에서 하는 청신호 전광판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 내가 더 많이 알려면 SH 홈페이지에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다가 이제 다양한 정책을 알게 되고 레포터즈까지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주거, 주택, 도시와 관련된 과목들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SH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면 그런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제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면접은 대체됐으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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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어서 53번 만에 드디어 내 마음에 드는 영상을 딱 찍어서 이제 촬영도 끝나고 편집도 끝나고 하니까 어느덧 자정이 되어서 아 너무 피곤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3개 네. 와. 와. 제가 사실 9월쯤에 TMI지만 이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약간 대학생들은 솔직히 지방사는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면 올라서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힘들게 막 이사하고 이런 거 브이로그로 찍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도 브이로그식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는 콘텐츠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요즘 생겼는데요. 요즘 기술이 발달하면서도 주택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 너무 신선해가지고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레포터즈란 공항이다. 출발할 때 설레임이 늘 있으니까. 꿈을 향한 도약이다. 왜냐하면 제 최종적인 꿈이 그런 국민들에게 뭐 주택 주거적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최종적인 꿈이기 때문에 그런 제 꿈을 향한 도약으로 서포터즈 화이팅! 내시가드 있고 한창 널 뜨거운 여름처럼 풋풋한 새내기 시절처럼 포근하고 추억 많은 터전을 필요로 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로 도움되는 정보 드릴 테니까 저희 레포터즈 기대 많이 해주세요.